저희 남편이 마흔 넘어서 첫사랑과 다시 사랑에 빠졌어요. 중학교 때부터 사귀고 헤어지고 하다가 결혼까지 약속했던 여자라고 하던데요. 얼마 전 한 달을 넘게 만나다가 저한테 딱 걸린 거죠. 정말 여자 문제만큼은 100% 믿었는데. 그래, 우리 언제 만날까? 내일? 어떡해. 그래, 잘 자고. 나도 보고 싶어, 미진아. 어떡해. 미진이? 당신 첫사랑 김미진이? 제가 아내와 결혼한 건 순전히 아들 때문입니다. 제 아내는 대학 후배였는데 졸업여행 때 제게 고백을 하더라고요. 그때 전 첫사랑과 결혼하려고 생각하고 있었던 터라 아내를 거절했었는데 그놈의 술이 뭔지 애가 생긴 거예요. 결국 첫사랑과 헤어지고 지금의 아내와 결혼했습니다. 그런데 아니 이 나이에 첫사랑에게서 다시 연락이 온 거예요. 남편한테 들어보니 두 번 이혼하고 혼자 살고 있다고 하더라고요. 그 여자가 저한테 들키고 나서는 절대 다시는 절대로 연락 안 하겠다고 그랬었는데. 미진아 보고 싶다? 아직도 그 여자 사랑해? 왜 말 못해? 그녀가 저 때문에 두 번이나 이혼했대요. 아니 그 순간 한 번쯤은 인생인데 이게 과연 행복한 삶인가 싶더라고요. 정말 마음이 괴롭네요. 전 지금도 제 남편 정말 사랑하거든요. 그럼 저희 애는 어떻게 해요? 공부도 잘하고 착한 우리 아들은 어떻게 해요? 첫사랑 못 잊어서 괴로워하는 남편을 놓아주는 게 정말 옳은 일일까요? 신세계 의뢰하신 분의 부부가 함께 의뢰하신 건 처음이에요. 이번에 어느 한 날 불쑥 첫사랑 김미진이라는 여자가 나타났어요. 근데 남편은 또 그 첫사랑이 다시 빠지기 시작했단 말이에요. 근데 문제는 이 아내가 지금 첫사랑의 얼굴도 알고 다 아니까 불뚝불뚝 그 첫사랑이 떠오르니까 더 못 견디고 힘든 상황이에요. 그래서 거기다가 또 아이가 지금 이제 사춘기잖아요. 중학생이다 보니까. 그러니까 이제 어른 말에 반항도 하게 되고 뭐 공부도 잘 안 하게 되고 여기다가 이혼까지 하게 되면 이 아이는 또 걷잡을 수 없는 상황이고 그렇죠. 남편은 또 남편 입장대로 부모님이 이혼하고 홀로 어머니 밑에 홀로 아버지 밑에 이렇게 살다 보니까 내 자식한테는 온전한 가정을 지켜주고 싶은데 다른 것도 아니고 이게 돈 문제면 빚이라도 내서 갚아준다 그러지만 이 사랑 문제는 구차하게 또 구걸을 해서 사랑이 돌아오는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또 아름답게 사랑을 위해서 떠나버리자니 이 지금 현재 현실을 무시할 수는 없고 이런 상황입니다. 아, 정말 첫사랑이라는 게 도대체 남자들에게 뭔 거예요 도대체? 객기지 객기. 아니 정말. 왜 매번 주제가 이 모양이냐고 도대체. 사람 힘들게. 자, 일단 신세계 남성 출연자들의 선택부터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. 붙잡아야 한다. 붙잡는다는 파란색. 사랑을 찾아 간다. 남편을 쿨하게 보내주는 게 맞다. 라고 생각하시면 빨간 버튼 눌러주시면 되겠습니다. 선택 버튼 눌러주세요. 자, 과연 그 어느 때보다 이분들의 속마음 궁금합니다. 과연 선택 결과 어떻게 나왔을지 결과 보겠습니다. 신세계 남성의 선택. 기대된다. 오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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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! 다 보내준다? 야. 아, 지성현 씨 빼고 이쪽 팀은 다 보내줘라. 아, 근데 야. 붙잡는다고 저게 붙잡아지나요? 붙잡아줄 수 있죠. 마음이 일단 가버리면 못 잡아요. 남편은 사랑이 부족한 거예요, 제가 볼 때. 정말 진정성 있는 대답은 기다린다예요, 붙잡는다가 아니고. 아, 조금 옛날보다는 뭔가 더 잘해서 기다려주면 언젠가는 꼭 남자는 돌아올 것이다,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. 아니, 남편이 어떤 여자한테 미쳐가 있는데 지랄하려고 기다리나? 차버려 가는 거지. 아니, 근데 서장호 씨, 저 신세계에서 지랄 같은 건 좀 쓰는 거예요. 아니야, 그게. 한번 돌아온 사람 아니면 마음이 돌아서 가는 놈 보고 무엇 때문에 기다리냐고. 아니, 왜? 그런데 남편들은 대부분 제가 생각할 때는 바람을 필 때 20%에서 30% 정도는 가정을 꼭 생각하면서 피고 있어요. 여성분들은 바람을 얘기를 들어 여성분들은 바람을 피게 되면
안전히 집을 나갈 생각을 하고 피어요. 만약에 내가 들켰을 경우에는 그 안 산다는 생각으로. 근데 남자들은 절대로 안 산다는 생각을 안 하고 바람을 피워요. 그것이 조금은 틀린 차이인 것 같아요. 띠 야비한 거지. 자존심 하나 다른 게 뭐 위기가 오잖아요. 뭐 이런 위기가 있다는 건데 그랬을 때 형수님들이 약간 그 마음이 떠 있는 걸 알잖아요. 네. 그랬을 때 약간 희생하는 마음으로 기다려주잖아요. 그럼 옵니다. 90% 이상이 와요. 근데 그건 여자를 몰라서 기다리면 뭐든지 오죠. 죽을 때 되면 짐승도 집으로 들어오면 되는데. 저희 말을 하세요. 아니 짐승까지 가냐고. 아니 여자가 가장 상처받는 게 뭔지 아세요? 부부지간에 일단 1차적인 건 남편의 외도입니다. 대신. 맞아요. 더더구나 이 아내는 김미진이란 이름까지 외우고 있고 그 여자가 어떻게 생겼고 중학교 때부터 고등학교 때부터 사귄 걸 아는데 돌아온다고 한들 돌아온 게 고마워서 이 가정이 유지되고 그래도 그 여자하고 미진이하고 시커 살다가 이제 병 걸리고 돈 없고 떨어지니까 들어와? 여자가 무슨 바보도 아니고 기다림에 지쳐서 뭐 이건 아닌 것 같아요. 아니 근데 진짜 사실 저희가 내용을 봤을 때는 뭐 이분들이 그렇게 뭐 어떻게 깊게 갔다라는 그런 내용은 없잖아요. 아니 몇 번 만났다라는 아니, 그러니까 결혼까지 갔었으니까 예전에 깊은 관계는 가 있었고 예전에. 이미 알 건 다 알고 이제 새롭게 다시 불이 붙은 건데 이걸 어떻게 하느냐가 문제인 거지. 여기서 첫사랑이라는 개념이 다시 한번 정리할 필요가 있어요. 그러니까 여자들이 생각하는 첫사랑이라는 건 어릴 때 한 사랑을 첫사랑이라고 생각하시는 것 같은데 그렇지 않아요. 뭐예요? 뭐 첫사랑은 뭐야 그럼? 그러니까 많은 남자들에게 첫사랑이라는 건 모든 상황 속에서 자신이 가장 사랑한 사람이에요. 어머나? 그럼 김태훈 씨는 그런 사랑이 있었어요? 아니 당연히 있겠죠. 사랑을 해왔으니까. 그런데 여기서 이 남자가 첫사랑을 잊지 못했다는 건 뭐냐면 지금 살고 있는 아내를 예전에 그녀만큼은 사랑하지 않은 거예요. 그러니까 그 사람이 첫사랑이 되는 거죠. 김태훈 씨는 그러면 그 첫사랑이 지금 저기 내 얘기를 자꾸 끄집어내려고 하지 말고요. 아니 그래도 한번 여쭤봅시다. 첫사랑이 지금 다시 돌아온다고 해도 지금 부인을 사랑할 자신이 있습니까? 만약에 지금 부인보다 저 사랑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이 첫사랑인 거죠. 그리고 거기 집중할 수 있을 것 같아요. 근데 원래 스타일이 그래요. 저는 여기서 어찌 됐건 이 여자를 사랑했건 사랑하지 않았건 간에 자신이 한 번의 실수를 책임지기 위해서 결혼했고 아이가 중학교가 될 때까지 이 가정을 지키며 살았어요. 그렇죠? 그래서. 여기까지 봤을 때 이 남자에게 아무도 책임감이 없다고 이야기 못해요. 근데 자신이 사랑했던 여자가 나타났단 말이에요. 이 남자 호소하고 있어요. 근데 지금 나이가 마흔 중반인데 이제는 정말 사랑하는 여자랑 조금이라도 살아보고 싶다 아이고, 라고 하는데 누가 여기다 돌을 던질 수 있냐는 거예요. 당연히 돌을 던져야죠. 당연하죠. 왜냐면 대한민국의 남자가 첫사랑을 그리워해서 내가 지금 이 여자를 사랑하지 않아? 그러면은 다 나가야 돼. 왜? 어느 정도 그거를 사람이 이거는 예? 아니 접고 가야지. 아니 이 얘기 속에서는 예? 잘못했는데 아니 살다가 싫으면 그만두는 거지. 그러니까 제 얘기는 그겁니다. 제 얘기가 그거예요. 아니 그런 게 뭐냐면 싫으면 그만두면 그건 말이 안 되죠. 아니, 예. 주셔야 아니 그럼 돼요. 이렇게 얘기해요. 자, 아니죠 참아야죠. 자 집중 집중하시고요. 아니 그러니까 살다가 싫으면 그만둬야지. 근데 그 옛날 애인이 갑자기 나타나면 조심해야 돼요. 그래 조심해야 돼. 왜 조심해야 되면은 진짜 조심해야 왜 또 이걸 범죄로 막아요. 지금 그 여자가 뭔가 목적 있어 나타났는데 맞아 맞아. 그 여자 혼자 나타나는 게 아니야. 그 옆에 내 남이 있어. 아유, 너무 있어가지고 그 남자가 지금 지시를 하는 거야. 둘이 공모해가지고 지금 이 남자한테 목적을 지금 달성하기 위해서 접근하는 건데 이 남자가 순진해가지고 첫사랑이라고 지금 막 헬렐레 하는데 여기 끌려 들어갔다가는 가정 파탄이고 뭐고 하네. 왜 보내준다고 그러셨어요? 인생 나무자가 되는 거지. 어? 왜 보내준다고 그러셨어요? 저 잠은 눌렀어요. 저 잠은 눌렀어요. 아니 신동수 교수님은 그러면 첫사랑을 다시 만난 적이 있어요? 난 첫사랑 없어요. 아, 전 첫사랑이 없어요. 부인이 그럼 첫사랑이에요? 예. 부인도 사랑이 아니었어요? 결혼하고 나서 한참 생활이 지난 후에 첫사랑이 나타났어요. 내가 버렸던 첫사랑. 이 여자가 이혼한 이유가 남편과 상관이 없을지라도 이 남자는 나 때문에 이 여자가 이렇게 불행하게 살았구나라는 죄책감을 버릴 수가 없어요. 아, 심리적으로? 네. 이미 이 남자는 온통 이 천재 첫사랑에게 다 가인 상황이에요. 다 의미 부여가 되는 거죠. 껍데기만 있고 나는 이 부인이 지금 보이는 게 이 남편에 대한 사랑일까? 집착이 아닐까? 혹은 뺏겼다는, 다시 뺏겼다는 그런 불안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많이 들어요. 네. 현재 이 옆에 이런 남편, 껍데기뿐인 남편 두면 뭐합니까?
그냥 보내주라는 거예요. 저는 이 남자를 위해서도 아니에요. 많은 분들이 얘기하신 대로 이 남자가 느끼는 지금의 감정이 순간일 가능성 커요. 갔다가 후회할 가능성 커요. 그건 남자 팔자예요. 저는 이 부인 입장에서 생각을 해봤어요. 부인 입장에서 여전히 남편을 사랑하고 있다고 지금 얘기하고 있어요. 네. 양 원장님은 그게 뭐 집착일 가능성이 있다고 하지만 저는 그게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. 10년이 훨씬 넘게 지금 부인하고 뭐 책임감으로든 어쨌든 같이 원만하게 살고 있었다는 게 중요한 것 같아요. 원만하게. 그렇지. 별 문제 없이 원만하게 살고 있었는데 네. 첫사랑을 만난 게 한 달 정도 됐다라고 나와 있어요. 한 달. 한 달. 이게 순간 지나가는 바람인지 아니면 지속되는 바람인지 아직 판별하기가 어렵다라고 그렇죠. 봅니다. 이런 상황에서 저는 이 부인 입장에서는 지금 보내는 거는 너무 이르다라는 생각이 듭니다. 제가 궁금한 거는요. 그건 그때가 생각해봐야 돼. 제가 궁금한 거는 지금 이 상황에서 주도권이 누구한테 있는 거예요? 붙잡겠다는 부인한테 있나요? 뛰쳐나가겠다는 남편한테? 아니요, 지금 주도권은 김미진이라는 여자한테 있어요. 이제 안 만나겠다고. 이 여자는 두 번을 이혼한 정도면 그 사이에 짧은 기간에 진짜 모든 걸 다 겪었을 파란만장한 삶을 살았을 여자거든요. 네. 그러면은 이 여자가 두 번 이혼하고 마지막에 삶을 뭘로 선택을 할 수 있어요? 이 남자를 잡아야 아니, 내가 살 수 있는 기회가 맞아. 있다라고 생각을 할 김미진이... 때면 온갖 여실을 다 떨고 그렇지. 자기 아내가 해주지 못하는 부분의 아니 부분의 그 사랑을 순환시켜서 할 것처럼 남편을 잡을 그렇지. 거라는 얘기예요. 이 지금 이 여자의 맞아요. 남편을 그래. 여기서 지금 김미진이 좋은 여자나 나쁜 여자 나는 논 왜 얘기해요? 그러니까. 왜 그걸 걱정해요? 나를 버리고 우리 아이를 버리고 우리 가정을 버리고 나가겠다는 남자인데 이 남자가 가서 잘 되든 못 되든 뭔 상관이냐는 거예요. 지금 둘이 계약을 했어요. 어느 한쪽이 일방적으로 계약을 파기하겠다라고 선언을 했어요. 그 상황에서 그 계약을 굳이 끌고 가야 됩니까? 근데 이 여자에게 이 부인에게는 이 남자와 이 아이가 다잖아요. 그러니까 잘못 살았다는 거예요. 이 여자는 왜 자기가 생각 없이 그러고 살았냐는 거죠. 아니 이 결혼은요 집을 사고 파는 문제와는 다른 거예요. 집을 살고 팔 때 계약이 파기되면 그건 내가 돈을 물어주거나 돈을 받거나 끝내면 돼요. 그러나 결혼은 그렇게 아니, 간단한 게 아니에요. 하나만 여쭤볼게요. 하나만 여쭤볼게요. 하나만 지금 같이 살고 있는 남편이 더 이상 네. 나를 사랑하지 않아요. 네. 다른 여자를 사랑해요. 근데 같이 살아야 됩니까? 아니, 같이 기다릴 수 있죠. 남편이 있는 여자도 기다리는 거죠? 기다리는 거죠. 다시 기다리는? 가정으로 아니, 들어오고. 누굴 위해서, 누굴 위해서 왜 기다리는 거예요? 비참해도 더 나은 미래를 위해서 참는 아니 자기 자존감을 그게 버리고 싶어요? 자존감을 왜 그럴까요? 자존감보다 더 큰 게 있거든요. 살다 보면. 뭐가 있어요 근데요? 내 가정이죠. 무슨 가정? 사랑이 떠난 껍데기 가정? 아니, 아니죠. 저는 이거를 쭉 봤을 때 이 사람이 지금 어찌됐든 잘못된 게 뭐냐면 저도 저 술을 좋아하는 사람의 한 사람으로서 술을 먹고 내가 그놈의 술 때문에 애가 생겨서 이 책임을 지게 됐다. 왜 술 때문이야? 그 당시에만큼은 자기가 이 행동이 맞기 때문에 그걸 행동으로 옮긴 거란 말이죠. 그렇죠. 그랬으면 그 자기의 그 제 뭐야 자기 반 아 자기 그 뭐야 첫사랑 뭐, 아니, 자기 인생을 살렸어. 술을 많이 먹었을 때. 인쇄가 생겼으면 그거에 대한 그 책임을 져야 되는 거죠. 당연하죠. 그 아이가 누구 때문에 태어났습니까? 그렇죠. 두 사람 때문에 태어난 거 아니에요. 그 실대문 소리 하지 마라. 아이는 세 살 버릇이 평생 간다고 네. 세 살까지 교육시키면 끝이요. 참네. 안 그럴 때도요. 아니죠. 부모가 아니,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같이 어떻게 꾸며야 되는지 보여줘야 되는 거죠. 아니 그럴 수는 없는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 여자 마음하고 좀 다른 것 같아요. 뭐가? 어미 마음하고 어미 마음하고 좀 다른 것 같아요. 어미는 그 남편을 붙잡으려 하는 욕심이지 애 핑계는 그건 거짓말이야. 아니. 자 일단 지금 저 같으면은요. 난 뭐 애기를 안 낳았으니까 시원하게 보냈어. 근데 만약에 내가 애기가 있다면 나 그게 끈이거든. 여자는 여자이기 때문에 엄마이고 그러기 때문에 이 자식 때문에 못한다니까. 말도 안 되는 소리. 남자와 여자의 관계는 틀리다니까. 뭐 선생님은 새끼가 뭔 소용이냐 그러는데 새끼가 중요해요. 사랑하세요. 사랑이 떠나간 남자인데도 불구하고 아이 때문에 옆에 남아있으라고 얘기하는 여성들이 더 비참하게 느껴져요. 비참해도요. 비참해도 근데요.
부인은요 그걸 선택해요. 아니, 내가 네. 비참해지더라도 내 새끼를 위해서 부인이... 그리고 그게 결국은 다 가정을 위하고 나를 위해서 아이 이야기는 하지 말라고 그러면 아이 이야기는 나중에 이야기요. 이 여자 혼자서 어떻게 애를 키워요. 아니 그 애야 저아버지가 뒤로 갈지 엄마가 뒤로 갈지 그건 이혼을 해봐야 아는 아니, 거지. 아니 근데 지금 여기 주인공 여자가 남편을 지금 그리워하고 사랑하다고 있다는 거 아닙니까? 아니 사랑은 그 여자는 네. 바보라는 거예요. 중년의 사랑은 우리는 그렇지. 의리로 가게 됩니다. 사랑이 무슨 의리가 아니, 있어요. 사랑이 아니 사랑의 개념이 없어지는 겁니다. 그렇게 뭐 짜릿하고 가슴 벅찬 사랑의 개념이 아닙니다. 근데 남자는 사랑이 퍽 나는데 그게 이게 정답이 없는 거예요. 그러다 심장마비 죽는 거예요. 아니 저는 부부 안에도 의리가 중요하죠. 의리 중요한 중요하죠. 부분들이 있고 그게 의리이든 우정이든 또는 어떤 뭐 사회적인 책임감이든 사랑이든 결속할 수 있는 뭐가 남아있을 때 부부인 거예요. 근데 한쪽이 그 모든 것들을 다 깼어요. 난 이 관계를 끝내고 싶다라고. 이것은 범죄도 아니고요. 사랑의 개념이. 네? 범죄도 아니고 나쁜 짓도 아닙니다. 그렇게 따지면 남을... 대한민국에서 이혼한 모든 사람들 다 욕먹어야 돼요.